맛집 시로이 스시. 매년 4차례 시카고에서 9년째 청정지역 특산물로 동포사회를 찾아오는 강원도 농수특산물전. 이번 여름에 제37회 행사는 강원도 인제군과 함께 더욱 특별하게 열립니다. 강원도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오늘 강원도 특산물 매장에서 열린 기자회견. 강원인터내셔널의 김기동 대표와 인제군 수출협회, 인제군청, 강원도경제진흥원 등 관계자와 식품업체 5곳의 대표가 자리했습니다. 저희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 80여 가지를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제군에서는 특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게 황태라든가 오미자, 그다음에 뭐 곰취나물, 그렇게 해서 뭐 풋고추 뭐 이렇게 해서 한 5개 종목이 그 선정을 해서 인제군의 특산품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수출협회에 관련되어 있는 26개 업체의 품목이 한 80가지가 이번에 소개가 되는데, 저희 인제군 자체의 특산품 매장에서 판매되는 단가보다도 뭐 한 20, 30% 싸게 이 현재 시카고에 계신 우리 교민 여러분한테 인제군의 특산품에 대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번 판매전은 인제군 청정지역에서 직송된 신선한 특산물을 집중적으로 선보일 전망입니다. 인제군 지역이 한 70%가 산림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청정지역에서 저희 특산물들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가장 품질과 질적, 그리고 소비자들을 믿고 먹을 수 있는 특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인제군 관계자 8명이 이례적으로 참여해 더욱 특별해진 판매전. 미주 지역에서 강원도 특산물 홍보 판매에 나섰던 김기동 강원인터내셔널 대표의 오랜 노력은 지역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인제군의 사업과 맞물려 이번 행사로 연결됐습니다. 단연간 우리 저기 김기동 사장님과 독립적으로 이제 수출을 했던 사업들이 있으신데, 그 부분도 이제 신뢰가 많이 쌓이시고 약속을 잘 지켜주셔서 신뢰의 바탕을 두고 저희도 이제 매년 이제 한 2억 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출 경쟁력 사업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를 신호탄으로 인제군 특산물 수출의 판로를 확대할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도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출 경험이 적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수출 절차라든가 아니면 뭐 해외 판로 개척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사업비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LA든 시카고든 이런 쪽에 이제 특판 행사들을 이제 뭐 기업분의 기존에 이제 훌륭한 바이어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판로 개척을 해드리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7회 판매전은 인제군 특산품을 중심으로 강원도 지역의 다채로운 식품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을 비롯해서 속초시, 강릉시, 뭐 양양군, 횡성군, 영월군, 고성군까지 포함해서 한 130여 가지의 특산품을 갖고 왔어요. 오는 주말 행사에는 구지뽕잎차, 꼬치어묵, 수리취떡 등 시식 코너도 마련돼 쇼핑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강원도 특산물전은 오는 7월 12일 금요일부터 30일까지 나일스 우리마을 식당 옆 특설 매장에서 열립니다. 시카고에서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 인정!